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드래곤 손님께서 공개하신 우리 영상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황효옥님 사진으로 온 집안을 꾸몄는데요. 마치 이곳은요, 황효옥님 사진 박물관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 장 한 장 보시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다들 놀랍니다. 우리 청주 사랑님도 놀래고요. 이곳을 찾는 파라다이스 팬 여러분들 너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이 대단한 곳을 우리 만든 우리 드래곤 손님 정말 멋집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감동 그 자체죠. 자, 청주 콘서트로 오십시오. 대전 콘서트로 오십시오. 그리고 울산 콘서트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말 이 정성 대단합니다. 황용님 사진 한 장 한 장 이거요 SBS 특종 세상에 이런 일이에 제보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보십시오. 또 모릅니다. 또 이게 황용님 첫 방송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SBS 특종 세상에 이런 일이에 꼭 제보하셔서 황용님 팬들의 대단함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야, 저도 사실 이곳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이거 여기가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신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앉아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도 잘지 가 영차 거기 어디야 영차 머리 희끗이 끝 긴게 패인 줄은 지니마 아버지 아버지 어찌리 매한같이유 날 좋은 곳에서 함께해요 영원히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때 곱고도 고왔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에게 감사하오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도 찾지 손 꼭 잡고 오늘 한번 가봅시다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때 곱고도 고왔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에게 감사하오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도 찾지 손 꼭 잡고 오늘 한번 가봅시다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도 찾지 가보시다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 어디야 영차 머리 아버지 아버지 어찌리 매한같이 날 좋은 곳에서 함께해요 영원히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도 찾지 가보시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 어디야 영차 머리 희끗이 끝 깊게 패인 줄은 지니마 아버지 아버지 날
안에서 함께해요 영원히.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때 곱고도 고왔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에게 감사하오. 좋아했던 인사도 찾지 손꼭 잡고 오늘 한번 가봅시다.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때 곱고도 고왔었던 당신의 손이 당신에게 감사하게 좋아했던 인사도 찾지 손꼭 잡고 오늘 한번 가봅시다.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도 찾지 가보시다. 너무 예쁘다 진짜.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야 디야 영차 머리 힘들이끔 깊게 패인 주름 지니와 아버지 아버지 찔림에 한가 치유 날 좋은 곳에서 함께해요 영원히.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도 찾지 가고 이리 오너라 영차 거기야 디야 영차 머리 희끗희끗 깊게 패인 주름 지니마 아버지 아버지 어찌리 매한가 치유 날 좋은 곳에서 함께해요 영원히. 나 하나 바라보며 살아온 그때 곱고도 고왔었던 당신의 손이 아,